오늘의 알파 공략주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브래피 전문가님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은 저희 어떤 종목 함께 살펴볼까요? 네, 선의 실세입니다. 이 종목은 OLED 등탁 장비 제조업체죠. 이 종목이 앞으로 관심을 좀 크게 받으리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내년 초부터 글로벌 기업들의 XR, 즉 확장 현실이죠. XR 기기들의 출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XR은 실제 현실을 가상 공간에서 재구현하는 기술로 게임, 엔터테인먼트 수요뿐만 아니라 의료기기나 전자상거래 등 광범위하게 사용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에 전 세계 주요 IT 업체들은 XR의 확장성과 성장성에 주목해서 일제히 차세대 먹거리로 낙점을 한 상태입니다. 일단 애플은 올해 하반기 중 XR 헤드셋 생산을 마무리하고요. 1분기 중에 시장에 출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1세대 XR 기기는 엔터테인먼트, 게임 등에 특화된 제품으로 출시될 것으로 보이고 이 제품은 단순하게 테스트 의미를 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이어 출시할 2세대 XR 기기는 전 제품보다 무게도 더 가볍고 통화도 가능하고 휴대성을 크게 높여서 XR 기기의 대중화를 노리는 전략으로 나오리라 판단이 됩니다. 또한 메타, 구글, 샤오미 등도 XR 기기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으로는 삼성전자도 내년에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사와 AR 헤드셋을 개발 중이고 스마트폰과 호환해서 갤럭시 생태계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구현되리라 봅니다. 이미 2020년에 XR 미디어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과 장치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고 많은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XR 기기 출시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국내 주요 기업들의 개발 및 출시로 시장은 팽창 초입에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난해 310억 달러 규모였던 세계 XR 시장은 2024년에 3천억 달러, 약 418조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2027년까지 매년 평균 57.91%씩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XR 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국내 부품 업체가 큰 수혜를 입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LG 디스플레이의 OLED 증착기를 납품하고 있는 바로 이 선익 시스템의 수혜가 가장 크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차트상으로는 현재 급등 후 코스피의 폭락과 함께 61선, 122선까지 밀린 모습이죠. XR의 이슈는 뭐 앞으로 계속 살아날 거고 뭐 많이 내려온 만큼 지금 매수하기에 부담은 전혀 없는 자리라고 보이고요. 충분히 정고점까지는 일단 단기로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일단 손절가는 18,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26,000원으로 잡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선익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